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마당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로즈애플이라고 장미 향이 납니다. 먹으면 사각사각한 연한 식감하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별맛은 없습니다만은 심플합니다. 맛이. 로즈애플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마당에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벌써 다 젖고 지금 이 그루에서 이 나무에서 지금 익어가고 있네요. 지금 막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한 못돼도 한 500개나 될것 같습니다. 가득 달려가 있습니다. 높아서 못 잡니다. 거의 다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다 떨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있습니다. 이거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거기 몇개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몬 나무입니다. 간간이 달립니다. 몇 개씩 따서 씁니다. 레몬나무 몇 그루 있습니다. 고추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고추도 하나 있습니다. 고추도 달려있는 거 제가 저번에 다 땄습니다. 따면 빨리 많이 달릴까 싶어서. 그다음에 이것은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이거는 도마도입니다. 근데 이름은 나무도마도입니다. 목도마도 나무입니다. 두 그루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새콤새콤한 게. 이거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자랑할 거. 잭프루. 조그만 나무인데, 나무 안 큰데. 잭프루 큰 거. 지금 세 개가 달렸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지금. 애기입니다, 이게 아직. 몇배더클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엄청 큽니다. 나무가 다 휘어져가지고 지금 땅에 지금 데일라 합니다. 받쳐놨습니다. 신기하죠?